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심택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인데 심택에 대해서 기관은 8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심택을 매수한 상황인데 지난주 또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심택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가파른 성장률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목표가 7만 원대로 제시를 한 상황이고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7만 2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비메모리 패키지판의 비중 확대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정당화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퍼가 7배에 불과하면서도 업종 최선호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과 함께 주가의 탄력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증권사에서 현재 투자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일회성 비용 때문이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역시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이 퍼가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투자 포인트 실적이었는데 해외 매출 성장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라운드 수가 확대가 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해외 판매 확대로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신규 판매가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으니까요. 계속해서 골프존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SM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올해 본업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이 SM도 마찬가지로 골프존과 마찬가지로 지난 4분기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DOU의 영업 손실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현재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NCT와 에스파 등 주요 아티스트의 활발한 활동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번 3월에 레드벨벳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로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리오프닝주와 관련해서 매출 성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주말 사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러 제재에 따라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많은 언론사 측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은 전체 중에 0.06%에 불과하다라면서 영향은 오히려 적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함으로써 미국 내 안에서 반도체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주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별 뉴스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